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소행보. 소중하고 행복한 발걸음을 뜻하는 이야기고요. 그와 더불어 오늘은 특별히 ASMR도 더불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호의 소행보, 오늘은 어떤 소행보가 펼쳐질까요? 제목 그대로 사랑 배달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고 있고요. 심지어 목마름이 있거나 뭐 마시거나 먹을 일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집에 포장해서 싸워서 먹는 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바짝바짝 마를 때마다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버릇이 생겼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지금 벌써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도록 쌍둥이 조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도 여동생의 집에 어머니께서 출타하셔서 동생의 독방 육아를 도움을 주시는 와중에도 저는 여동생네 집에 현재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어머니를 모시러 동생네 집에 가면은 그 쌍둥이 조카들하고 항상 많이 웃고 이야기하면서 즐기면서 애들이 한층 커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그랬었거든요.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도 되고 참 좋았었는데 코로나19가 점차 더 커져가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성북구 장유동 중심지에 있는 월곡동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2단계가 있고 2.5단계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쌍둥이 조카들하고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조차도 제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편이었죠. 그래서 아주 가끔씩 쌍둥이 조카들이 좋아하는 그 젤리나 혹은 동생의 육아하느라 고생하느라 집 밖에 커피 한 잔 못 사 먹고 있어서 간헐적으로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초코과자를 사갖고 집에 전달을 하곤 했는데 주로 혹은 여동생의 대문 안쪽으로 해서 걸어놓고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곤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동생네 집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사 들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동생네 집에 찾아가는 삼촌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랑 배달을 함께 하시죠. 마트에 가는데요. 그 아이들이 특히나 그 변비에 많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우연찮게 육아 프로그램을 자주 보다면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들 녀석도 혹시나 그런 걸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트를 발견했어요. 이게 두 개 들어있는 거거든요. 약간 비오트 같은 거였는데 이거랑 그리고 어머님이 며칠 전부터 그 홍초라고 하는 걸 타서 소화제 겸 이렇게 드시던 거였는데 이게 동네 마트에 이게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집 근처 입사시간 하나 동네 마트 아래쪽 길에 가보니까 있었는데 거기는 만원씩이나 하더라고요. 만원 하나에 후덜덜해서 어머니하고 한 며칠 전쯤에 빈손으로 나갔다가 또 빈손으로 이렇게 새벽녘 길을 동네 길을 거닐면서 돌아왔었는데요. 와, 거의 유령도시가 필요 없더라고요. 거의 저희 동네가 거의 썰렁하게 많기 가로등만 외롭게 하늘 아래를 내비치고 있는 날이었고요. 근데 집 앞에 동네 마트에 가봤더니 이게 또 들어왔어요. 6,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확실히 동네 마트가 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홍초를 샀고요.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요거트 이 둘 다 샀습니다. 플렉스에게 말이죠. 뭐 둘 다 아낌없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말이죠.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안 넘어가지. 그래서 이렇게 집에 비닐 하나 남는 거 있어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요 저녁 7시가 다 돼갈 때쯤에 동생네 집에 향했습니다. 동생네 집 골목길을 걷는데 어라? 뭔가 키가 길고 낯설지 않고 저와 항상 곁에 있어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저의 반려자가 되주기도 한 키다리지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아, 저입니다. 저 여러분도 가끔 저녁노을이 지는 땅거미가 지는 날에 여러분의 옆편에서 여러분의 앞에서 아주 커다란 키를 내세우면서
당신 곁에 함께 거닐고 있는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심쿵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진을 한컷 찍었답니다. 아 근데 가끔 키가 큰 그림자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아 키가 저 정도만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한 170? 딱 170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70 아래는 아닙니다. 정확히 고등학교 키 그대로, 그리고 군대 있을 때 키 그대로 168입니다 더 이상 크지 않더라고요. 누가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군대 가면은 먹을 것도 제때제때 주고 활동량도 제깍제깍 하기 때문에 키가 클 거다. 근데 웬걸요, 군대 갔다 왔는데도 키가 안 컸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성장판이 그때 다친 것 같은데, 아 좀 쓸쓸했습니다. 그래도 이 어둑한 골목길 거닐는데 저의 옆에, 저의 앞에 이렇게 키다리 아저씨가 함께 해주시니까 좀 겁은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니까 그 쌍둥이 조카 녀석들에게 얼마나 빨리 가서 이걸 전달해주고 싶었는지 7시에 분명히 출발을 했는데 와 7분 만에 왔어요. 여기 한번 오는데 한 10분에서 15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대문 앞에 이렇게 걸쳐놓고, 안쪽으로 걸쳐놓고요. 아 쌍둥이 조카들 참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아, 이건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카들 위해서 요거트 사왔으니까 애들 쾌변을 위해서 먹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 쌍둥이 조카들과 엄마 그리고 동생의 목소리를 대문 너머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소리를 준비했어요. 잠깐 부금을 끄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부금을 좀 끌게요 여러분. 윤호가 준비했습니다. 윤호의 소행보. 쌍둥이 조카들이 대문 방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 가슴 순간 심장을 먹게 하는 듯한 쌍둥이 조카들의 목소리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여동생의 아 그 아련한 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귀 기울여 주세요. 이리 와, 이리로 가야 또 손잖아. 어제 치카를 해도 잤냐네. 여전히 아 엄마 아빠가 세상에. 구명아 여기 배 여기 넓이는 얘가 더 넓다. 원래가 더 넓어. 윤아 학교만 있는 데가 되게 넓어. 이거 봐. 이게 얘는 이 손가락으로 끝나는데 얘는 새끼 손가락으로 끝나는데. 얘 얘가 더 진짜 넓어. 이게 이거 아니야. 이가 더 넓어. 얘는 짧다는데. 아 나무 숟가락. 양치하고 너네 이거 지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지금?
여기서 있다가 똥 싼다는 거 응가 말이야. 일단 뭐, 야 요거트 먹어서 너로 물러 입장 같이. 빨라. 이제 가야지. 너네 이거 먹으면 되잖아. 이까지세요. 물러. 먹이 없이 먼저 하는 게 먹이 줬어. 누가 먹었지? 그럼 빨리 앉아. 야. 물 좀 먹고 이까지. 요거트 먹어서. 물좀 먹어. 물 좀 먹어. 아빠랑 이뻐 치카를 하자 하고 딱 따라서 할 거 아니야? 죽는 애 그래 아빠 저녁에 보고 치카해서 믿어도 치카 먹고 지 나랑이 치카로 하자. 그러지 않아서 아빠 나도 치카할 거예요. 그래야 돼.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치카해야 돼. 이런 거 단 거 아니야. 그렇지. 치과 병원에 가야 돼. 그럼 주사 맞아. 그러니까 저녁 꼭 자기 전에 치카해. 치카. 선발한 것도 알레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원래 안 땡겨도 돼. 너 지금 먹을 거야? 이따 먹어. 저거 다 보고.
좋아해? 아, 참 아련합니다, 여러분. 한 달여 만에 들은 쌍둥이 조카들의 귀여운 목소리였고요. 이렇게 어머님과 대문 열고 나오시면 마주하게 되면요,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그리고 집에서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동생네 육아 도움 주시고 돌아오시는 어머니께서 늘 카더라 통신으로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는 이야기들과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무슨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 일상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날의 일상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아, 언제쯤 이 죽일놈의 코로나19가 끝이 날까요? 보고픈 쌍둥이 조카들이 동생네 담 집 대문 너머로 이렇게 아이들이 목소리가 알콩달콩 이렇게 달콤하게 들려올 때, 혹은 어머님과 그렇게 헤어지는 목소리가 참 들려오면요, 아유, 귀에 내리꽂힙니다. 가슴이 울려요, 아련하게. 애립니다, 애려. 왜냐면 쌍둥이 조카들이 100일도 되기 전에 시어머님 때문에 동생이 탈출해서 저희 집에 왔을 때에도 깐난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집에 있었고, 1년 동안 있었고, 나가서 살 때에도 어머니가 항상 육아 도움을 주러 갈 때나, 혹은 아이들이 예방주사 맞으러 갈 때나,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어머니랑 저는 항상 달려 나갔거든요. 거의 5분 대기 수준으로 말했죠. 근데 요즘 코로나19가 극심함에 따라 저조차도 쌍둥이 조카들한테 또 큰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주로 집, 산, 집 이렇게밖에 안 다니시니까 저보다도 동선이 더 짧기 때문에 어머니와 저하고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쌍둥이를 보러 가지 못하고 벌써 한 달여가 넘게 동생네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답니다. 아무튼 쌍둥이 조카들에게 귀염 뚝뚝 떨어지는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조만간에 다음 달 10월 말일쯤에 또 쌍둥이 조카들 그 생일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5살 되는 나이가 될 때인데 그때는 글쎄요 좀 케이크 사들고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참 조카 바라기 참 저의 소행보. 그리고 아 참 이날 아침 일찍 동생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동생한테 제가 요거트 쌍둥이 조카들 주기 위해서 건네주었던 게 아이들이 요거트를 맛있게 먹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내주었더라고요. 아 되게 오랜만에 또 사진을 또 접하니까 아 한 달 만에 또 쌍둥이 조카들의 귀여운 모습을 목격하게 사진으로나마 목격하게 되니까 가슴이 많이 심쿵심쿵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고 첫째입니다. 아니 둘째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여 만에 본 태명 행복입니다. 참 맛있게 먹죠. 머리가 되게 부산스럽죠. 한 달여 동안 지금 머리도 또 못 자르러 여기 이발소까지 못 오는 바람에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코로나19가 뭐 1단계가 되든지 아예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 아이들 머리를 못 깎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맛있게 먹더라고. 숟가락 이렇게 벌써 손으로 직접 이렇게 대고 먹는 거 보면 진짜 다 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왔을 때 한 달 전만 해도 어머니가 떠먹여 주거나 동생이 떠먹여 주거나 저도 가끔 이렇게 떠먹여 주거나 그랬었는데 이제 혼자 숟갈질하면서 이렇게 요거트를 먹는 보니까 마음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문자 보니까 말이죠.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째 행운이 눈망울이 아주 백만불밭보다 더 커다란 아주 매력적인 눈망울이 포인트인 매력적인 첫째 녀석입니다. 어머니 말로는 며칠 전에도 카드로 통신을 들었는데 모기가 여기 얼굴 타고 귓볼 붙여서 한 네 방을 물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항상 얘만 많이 물려요. 여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 유일하게 전 나중에 알았는데 애기 양수가 그 쌍둥이일 땐 따로따로 있다고 들었고요. 걔가 특히나 또 빨리 터져가지고 좀 지체 연장시켜놓고 약물 투입해가면서 하다가 겨우 어렵게 좀 일찍 나왔는데 얘가 좀 형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미숙했거든요. 너무 가녀렸고 말이죠. 아 첫째입니다. 행운이. 그리고 또 한 번의 사진 하나 더 보내줬는데 동생이 와 이 먹는 모습이 하정우의 먹방을 뺨칠 만큼 더 몇백만 불급의 아주 먹방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스런 우리 행복 조카님. 그리고 우리 행운 첫 번째 우리 행운이 든든한 형이 되어줄 것 같기도 하고 외유내강이라고 아십니까? 집에서는 동생한테 맨날 싸움 당해서 울먹이고 눈물 많은 녀석이었는데 밖에 나가면은 되게 씩씩해요. 동생도 잘 챙기고 아 행운이도 행복이도 삼촌이 꼭 사랑해. 아 마음이 좀 아련해지고 애려집니다. 아 조만간에 또 뭐 맛 좋은 젤리나 처음 보는 젤리 뭐 새로운 거 뭐 난 거 있으면은 또 바리바리 싸들고 동생네 집에 가서 또 대문 앞에 또 걸어놓고 또 조공 행렬을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소행보 윤호의 소행보였습니다. 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우리 쌍둥이 조카들도 좀 보고 좀 그럴 텐데 말이죠. 오늘은 윤호의 소행보로서 사랑 배달하는 윤호의 윤호의 배달 소식을 목격하셨습니다. 아 이제 또 이번 주가 지나고 또 다음 주가 지나면 또 추석에 다가올 텐데 어머님하고 또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추석 때는 우리가 음식을 싸들고
얘네를 배웅하러 가자 이랬습니다. 저희 집이 큰 집 외가이기 때문에 주로 저희 집에 와서 매제나 아이들이 맛있게 음식 먹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라 동생네 집으로 저희가 직접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진짜 한 달여 만에 아이들하고 만나게 될 텐데, 아우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혹시 울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아 요새 마음이 너무 가을을 타서 그런가 요새 좀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어제도 영화 한 편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슬픈 장면도 아닌데 말이죠. 윤회의 소행보로 오늘은 사랑 배달 소식과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이 대문 밖 너머로 들려오는 ASMR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행운아 행복아 너희들 잘 크고 있지? 보고 싶다. 그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삼촌 잊지 않았길 바라면서 정말 정말 사랑해. 그리고 삼촌이 조만간에 또 맛 좋은 거 요번 9월 25일 제4차 실업급여 받으면은 엄마 네 엄마한테 커피를 너희들에게 또 맛 좋은 젤리나 혹은 초코과자 같은 거 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대문 앞에 걸어놓을 테니까 맛 좋게 먹어주길 바란다. 귀여운 조카 녀석들아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커 나가길 바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윤회의 소행보 그리고 ASMR 사랑 배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